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요것만의 박재영입니다. 오늘 9월 3일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강합니다. 분위기가 나스닥도 신고가고 백신도 개발된다라고 하고 오늘은 또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200명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아직까지 세 자릿수이긴 하나 거리두기 2.5단계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우리 시장에 다시 컴백을 하는 모습이고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말 그대로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온갖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들 굉장히 뜨거운 하루입니다. 여기다가 카카오 게임즈 공모와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다라고 해서 다음 타자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빅히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들 급등하고 있고요. 뭐 이와 덩달아서 엔터 업계들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정말 어마무시하게 오르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유동성의 힘이 모두 다 골고루 올린다라기보다는 요새는 좀 편식을 하는 모습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요새 주식시장인데요. 그런 곳에서 소외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삐끗해서 잘못 발을 디디면 이게 참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주식시장인 것 같네요.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기 앞서서 현재 지수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28포인트 상승해서 2,393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는요, 2,401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2,400선을 딱 이제 터치를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여기 좀 안착을 못하고 조금 밀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 번 두드리면 또 2,400선도 쉽게 열릴 수 있겠죠. 오늘 30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수가 430 종목입니다. 하락 종목수가 380 종목이고 약간 언밸런스하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강하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 좀 덜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코스닥이 엄청 올랐었죠? 근데 오늘 뭐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상승세가 부진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6포인트 상승해서 873포인트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덜 올랐고요. 그래도 상승 종목수는 굉장히 많아요. 730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520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0222 화면입니다. 이제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화면 번호 모르는 것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화면 번호 치는 곳이 있는데 0222 화면입니다. 프리즘인데요.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어디가 올라서 시장이 올라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오늘 상승은 전기전자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액 분할 방식이에요. 시장의 총액이 어떤 게큰 게, 이렇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별로 네모 박스를 나눠놨습니다. 전기전자가 오늘 좋았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타시겠죠? 반대로 금융, 운수장비, 철강, 뭐 경기 민감 이런 쪽들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 화학이 오르고 있는데 이건 LG화학 이제 2차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어디가 오르고 있느냐? 코스닥 반도체 뜨겁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반도체 뜨겁습니다. 제조업도 이 반도체 이제 장비, 기계 이런 쪽입니다. IT 하드웨어. 이런 쪽이 오늘 굉장히 핫하고요. 방송 서비스, 뭐 초록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BTS 관련된 엔터 업종들 강하다라는 것들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면이니까요. 화면 번호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개인이 1200억 순매도 중이고요. 외국인이 1600억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250억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이 190억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이 빠졌을 때 좀 샀다가 2,400포인트 가까이 오니까 좀 팔고 있네요. 아마 이 1,200억 순매도는요,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조금 몰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니까요. 네, 이렇게 오늘 지수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네 가지입니다. 확진자 수 감소와 백신, 이게 첫 번째인데요. 이게 오늘 시장 상승에 1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증시 상승도 이유가 되겠지만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죠. 국내 확진자 수가 2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95명, 국내 확진자 수가 188명이에요. 8월 26일 날 441명이었고 이게 17일 만에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간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여기서 그렇다라고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441명? 그리고 계속 쭉쭉쭉쭉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2단계 연장을 그러니까 2.5단계죠. 2.5단계 이거 연장을 할지 안 할지 주말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요. 만약에 확진자 수와 외국인 수급은 거의 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거든요. 외국인이 이제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면서 외국인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9일 날 역사적으로 많이 팔았고, 그리고 매도를 늘리기 시작한 게 아마 시작한 게 이제 뭐 8월 말경부터였다라고 본다면 외국인 수급과 확진자 수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명 밑으로 줄어들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 이건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젯밤에도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죠. CDC에서 백신 보급을 10월 말 정도에 진행을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22일 FDA 자문위원회에서 백신 개발 승인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해요. 화이자와 모더나를 타겟으로 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이 부분입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과 백신. 그래서 오늘 영향을 좀 미쳤고요. 두 번째는 뉴딜 펀드입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유니슨, 뭐 이런 풍력, 태양광 난리가 났죠. 뭐 몇몇 종목들은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그러니까 알서포트 오른 거 저리 가랍니다. 뭐 지금 뭐 최근에 테슬라 상승한 거 저리 가랍니다. 뉴딜 펀드. 지금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대통령 주재로. 여기서 정부가 민간 합동으로 향후 5년간 170조 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100조 원, 민간에서 70조 원. 이렇게 해서 펀드도 구성을 하고, 뭐 이러면서 최근에 5G라든지 이제 수소차라든지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풍력, 태양광 이런 쪽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동안 안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솔루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유니슨 올해 저점이 뭐 570원인가 그런데 지금 4,000원대예요. 4,000원대 거의 뭐 7~8배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태양광과 풍력 업체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우리만의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어제였죠? 독일이 그린본드를 발행을 했어요. 그린본드를 발행했는데,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채권이죠.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 그린본드입니다. 그린본드인데, 독일의 이 그린본드 65억 유로 발행하는데요. 10년물 65억 유로 발행을 하는데 330억 유로가 몰렸다라고 합니다. 5배.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채권 살 게 없어서 난리, 채권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2차 전지, 전기차는 뭐예요?
내연기관에 반대고 뭐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태양광 풍력도 그렇고 굉장히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금들의 쏠림 현상이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하는데 참고를 하셔야겠죠. 뉴즈펀드 오늘 시장 상승에 굉장히 큰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반도체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게 여기에요. 어제 엔비디아가 신제품 공개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이 신제품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도 급등을 했고요. 파운드리 관련된 뭐 장비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반도체 전반적인 오늘 시장에서 가장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것 하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주들 이런 쪽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신규 게이밍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포스 RTX 30 시리즈인데요. 30, 3090, 3080, 3070 그래서 뒤에 숫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좀 비싼 거예요. 3090은 뭐 $1,500라고 하네요. 1,499달러? 우리 돈으로 15만원이죠. PC 만드는데 그래픽카드가 제일 비싸요. 사실 CPU보다도 그래픽카드가 더 비싼 경우가 많더라고요. 게임은 이제 좋은 PC를 성능을 만들려면. 그런데 이 신규 지포스 RTX 30 시리즈가요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애플을 이제 거래처로 하고 있는 TSMC가 공정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경쟁사 AMD의 그래픽 카드는 7나노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서로 경쟁 관계에서 뭔가 좀 우위성을 이게 7나노와 8나노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7나노 8나노 공정이 뭐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보다는 약간의 방식에 따라서 전력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8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기존 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2배 그 다음에 전력이 절반으로 전력 소모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8나노 공정을 이용하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7나노를 사용하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건 맞는데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AMD와의 싸움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지기 위해서 성능은 떨어져도 가성비를 키우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오늘 삼성전자 상승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의 강세에 큰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TSMC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가는 파운드리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가는 거에 2위 강력한 추격하고 있는 강력하게 추격하고 있는 2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TSMC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화웨이가 없는 빈 공간에 다른 데 쪽으로 많이 채웠지만 그건 화웨이가 빠지고 채운 거잖아요. 화웨이의 빈자리를 채운 거지 화웨이가 있고 거기서 더 증설을 해서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제 추격해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쫓기는 쪽이 좀 더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수혜가 파운드리 전체 파이가 커지는 그 수혜가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저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거래 체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빅히트 엔터 요거를 빼고 이야기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넷마블이 급등하고요. 초록뱀이 급등하고 엔터 3사가 급등하고 이 이야기는 계속 좀 제가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빅히트 엔터의 아침에 이제 공모 가격이 6조 정도 될 것이다. 6조 가치를 보는 쪽도 있다. 이게 뭐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빅히트 엔터의 이제 상장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710만 주 공모를 해서요. 21%입니다. 실제 수요 예측 대상 주식은 420만 주. 공모주 청약은 10월 5일부터 6일까지고요. 이제 배정은 이제 10월 8일 날 해서 10월 9일 날 상장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공모가 확정은 9월 28일 날 확정이 되는데 가격은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일단은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고 아마 이 정도 유동성이면 가장 높은 데서 확정이 될 거예요. 이 빅히트 엔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방시혁 의장이 JYP의 프로듀서 출신입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독립해서 세운 거죠. 그러면서 몇몇 아티스트들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이 초반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방탄 BTS를 만들게 됐죠. RM이 만든 곡을 자기가 딱 듣고 감명을 받아서 아 얘들은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키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빅히트 엔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는 소스 뮤직 플레이지스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지금 뭐 사실 좀 중요하다라고 해요. 2021년 뭐 예상되는 매출은 5,126억 원, 영업이익은 82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상장했을 때 상장 공모가는 시총이 요 정도. 공모가가 확정돼야 알겠지만 시총은 3조 7천억에서 4조 8천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영업이익이 이제 800억이면 보통 45배에서 PER이 60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60배다. PER이 60배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좀 많죠. 평균적으로 엔터 3사의 밸류에이션이 30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두 배죠. 몇 개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봐야죠. 뭐 어떤 프리미엄이 붙었냐. 일단 첫 번째로는 빌보드 1위, 빌보드 핫100 1위. 어떠한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도 이루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뤘다라는 것들. 1위로서의 그 자부심. 그 다음에 미디어 업종에 상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코스피 미디어 업종에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의 업체가 없다라고 해요. 광고회사 제외하고는. 그러면 약간 유니크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좀 줄 수 있다. 최근에 유동성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카카오게임즈 보면 알 수 있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이 아마 내년에 군입대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병역법이 개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티스트도 뭐 이렇게 좀 국위를 선양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아티스트는 지금 만 28세인데 30세까지 병역을 좀 연장할 수 있게. 왜냐면 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뭔가 좀 이익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BTS 입영 이게 만약에 연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이겠죠. 여기다 코로나의 영향,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가 좀 끝나고 그리고 공연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수익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아니면 코로나의 영향이 정말 언택트로 가버린다. 엔터 업종에도 언택트로 가버린다. 공연이 아니라 음반 판매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BTS 같은 경우는 3,800만 장 뭐 이렇게 팔린다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는 이제 전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이런 것들이 언택트 또 다른 이제 언택트 수혜주로 엔터 업종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좀 더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BTS는 이제 성숙기예요. 여기서 뭐 더 뭔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만한 그런 그룹은 아닙니다. 이제 정점에 최고에 와 있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면 봐야 되는 게 이 플레이디스 엔터가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세븐틴 이런 신규 아티스트들의 성장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플레이디스 엔터는 올해 상반기에 빅히트 엔터가 인수를 했는데 빅히트 엔터도 BTS 말고 다른 이제 아티스트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모한 금액들은 M&A에 뭐 한 2천억 정도는 플레이디스 인수한다든 이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쓸 거고 나머지는 뭐 M&A에 쓴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빅히트도 중요하지만 빅히트 상장할 때까지 엔터 업체의 가치가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밸류에이션이 60배면 SM, JYP, YG 엔터가 밸류에이션이 30배인데 얘들 6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0배만 가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엔터 업종의 멀티플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측면. 이건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라고 한다면 엔터 업종도 주목해서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마감 시황을 통해서 오늘 시장 정리 잘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